네, 현대중공업이 일반 청약 접수를 시작했죠.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양 이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최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공모 금액이 1조 800억 원인데 이게 이제 최근 IPO 상장사였던 롯데렌탈보다는 많고 네. 크래프톤보다는 좀 적은 그런 규모입니다. 상장 대표 주관사 나와 있다시피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 스위스, 공동주관사 인수단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역시 1계좌 1청약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배정 물량과 해당 주관사의 경쟁률을 좀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 전체 지분의 한 20% 해당이 될 텐데 1,800만 주를 이제 신주 발행하게 되는데 개인에게 배당되는 건 여기서 딱 4분의 1 토막 내서 그게 한 450만 주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최소 청약 주수가 한 10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 한 주를 이제 균등 배분 받는데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0만 원이다라는 정보 있습니다. 네. 뭐 기관 수요 예측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청약 흥행에 뭐 청신호 켜졌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일반 공모 보니까 1시간 만에 개시한 지 1조 8천억 모였다고 하면 맞아요. 이 정도면 흐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 2일부터 3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가 SKI 네. 테크놀로지였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높은 경쟁률을 수요 예측에서 이미 달성해 낸바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해주셨다시피 개시 뭐 1시간 만에 증거금이 1조 8천억 원 네. 몰렸다라는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토피아라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일반 청약에 대한 실시간 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청약 가능한 8곳 증권사 중에 모두 지금 경쟁률이 두 자릿수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단으로 참여한 삼성증권이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언제든 순서가 바뀔 수가 있으니 내일까지, 내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끝까지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청약 첫날 오늘은 뭐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사의 경쟁률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끝까지 흐름을 주토피아 이데일리 TV에 함께 봐주시면서 그 부분 이제 챙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약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해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그 고부가 가치 그 선박에 좀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3년부터 새로운 이제 환경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좀 강점을 보인 이 현대중공업의 그 막강한 경쟁력이 과연 상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력을 또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면 장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수량이 그총 신청 수량과 비교했을 때 절반을 넘어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53.1%에 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일부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신한금융 투자의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 그 현대중공업의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신흥국 쪽에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이제 에너지 운반성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지금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차별적인 수주 그 확보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친환경 연료 이런 부분 기준선을 지금 만들고 또 무엇보다 추진선을 만들고 수주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가 인상이나 마진 확대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NH투자증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러화 강세, 선가 상승, 그리고 재료비 증가 이런 게 충당금의 그 사전에 이미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사업 손실률이 낮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